미국의 정신과 의사 제럴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또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진 그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 그때 작동을 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성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나가지 않을 때에 중독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중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3,200만 명이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적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약한 여성들이 중독된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의 설립 동기는 중독이라는 영화와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상담이 모두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의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충격을 동반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중독의 문제는 나와 관계없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억압된 가정에서 때로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 가정에서 살아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약한 여성들에게 캄캄한 벽에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